여러분, 후입니다. 오늘은 얼루어 매거진과 함께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요새 클린 뷰티가 대세잖아요. 제가 얼루어 매거진에서 소개될 에코 앤 클린 뷰티 제품들을 먼저 사용해보고 리뷰를 남길 크리에이터로 선정이 되었어요. 우와, 짜짜짜짜짝. 에코 앤 클린 뷰티 하면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아주 순하고 저자극인 그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등장하는 제품들 다 실제로 사용해봤는데 아, 진짜 구라 아니고 정말 구라가 아니고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많았어요.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품은 런드리유라는 브랜드의 클린 가글 젤투 폼 클렌저 스트롱입니다. 진짜 패키징이 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근데 딱 보면 되게 가글 같아요. 이름에도 가글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 이거 진짜 가글인가? 했어요.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제품은 아주 새로운 독창적인 신개념 페이스 가글인데요. 정말 가글처럼 피부에 묵은 때를 아주 싹 씻겨내리게 한다. 뭐 상쾌하다 이런 컨셉인 거죠. 코로나 시대와 걸맞게 최초로 피부 방역을 시도하는 브랜드인 런드리유. 이 페이스 가글은 메이크업, 각질, 노폐물은 물론 초미세먼지 세정력과 향균 기능까지 갖춘 클렌징 젤이라고 합니다. 수분 리라벨, 콩기름 인쇄, 그리고 FSC 인증 지류를 사용해서 불필요한 부자재를 최소화한 친환경 패키징이에요. 저는 이 약간 가글? 세탁소를 오마주한 패키징이 너무 귀엽고 상큼하고 프레쉬하고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이 런드리유라는 브랜드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임상실험 데이터를 확인함을 통해서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패키지 뒷면에 세탁 매뉴얼 이모티콘으로 런드리유 클렌저 임상실험 여부가 기입이 돼 있어요. 한 번 쓰면 상쾌함에 중독돼서 계속 쓰게 된다는 그런 마약 같은 클렌징 제품으로 1회 사용만으로도 딥 클렌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써봤는데요. 이 제품은 이런 모공 브러쉬와 함께 사용을 해주면 피부 사이 블랙헤드 그리고 화이트헤드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물기가 없는 상태로 사용을 해야 제형이 흘러내리지 않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제품 처음 써봤는데 처음엔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게 말 그대로 페이스 가글이잖아요. 그래서 딱 처음 썼을 때 정말 얼굴에 가글을 한 것처럼 얼굴이 되게 너무 화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가에 사용하기엔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긴 했지만 정말 얼굴에 그 모든 오물이 싹 씻겨나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하루 종일 마스크 껴가지고 좀 답답했는데 확실히 진짜 얼굴이 뭔가 세탁이 되는 느낌? 진짜 얼굴을 가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화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게 엄청 자극이 된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마일드 버전도 있으니까 마일드 제품 한번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클렌징 제품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허블룸의 그린 클리어 비건 클렌징 오일 투 폼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오일 제형인데요. 오일 제형에서 롤링을 해주면 굉장히 마일드한 폼으로 변하는 그런 제형입니다. 피부 자극과 마찰을 줄여가지고 자극 없고 부드러운 약산성 저자극 클렌저이고요. 세 가지 천연 유래 그린 클리어 콤플렉스 모링가? 녹차, 파파야가 간편하고 깨끗한 세안을 도와줍니다. 100% 비건, 크루티 프리 브랜드고요. 100% PCR 용기, 100% 플라스틱 펌프를 사용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환경을 생각한 브랜드입니다. 20가지 유해 성분, 알러지 유발 성분이 모두 들어있지 않아서 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친구로 또 메이크업을 한번 까르꼬름하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양을 펌핑해서 피부에 가볍게 롤링을 해주고 이후에 물을 더해서 생성되는 미세 거품이 아주 꼼꼼한 세안을 도와줘서 이중 세안을 굳이 따로 안 해도 된다고 해요. 사용하면서 이 미세 거품의 부드러움이 좀 잘 느껴졌고 메이크업 세정력 또한 보시다시피 매우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세안 후에도 당김이 느껴지지 않아서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결로 마무리된다는 점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또 이어서 클렌징 제품 쭉 가겠습니다. 베리아워의 센텔리온 마일드 클렌징 워터인데요. 베리아워는 또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던 브랜드죠. 좋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또 괜시리 또 반갑고 막 그러네요. 이 클렌징 워터는 센텔라 성분이 50%나 함유가 되어 있어서 초진정 보습 케어가 가능한 클렌징 제품인데요. 특별히 이 클렌징 워터에 첨가된 계면활성제가 좀 독특하네요. 피부 단백질 구조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아미노산계의 계면활성제라서 딥 클렌징을 해도 피부가 굉장히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민한 피부에도 걱정 없는 약산성, 저자극 제품이라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화장솜에 좀 묻혀가지고 베이스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까지 쏙 지워봤는데 어머나 보시다시피 굉장히 말끔하게 세안이 되었고 피부가 뭐 자극받다거나 뭐 따갑다는 그런 느낌도 뭐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베리아워에서 아주 특별한 런칭 이벤트를 좀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4월 중순경에 50ml짜리 버블 펌프 공병 증정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클렌징 제품입니다. 마지막 제품은 너무 귀여운 패키징이 돋보이는 제품인데요. 체이싱 래빗의 마인드풀 버블 클렌저입니다. 체이싱
초록색 래빗은 토끼를 쫓아 더 나은 꿈을 꾸겠다는 포부를 지닌 브랜드로 피부는 물론 환경까지 생각하는 비건 제품과 업사이클링 굿즈들을 좀 선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귀여운 브라운백 종이 봉투에 담겨져서 배송이 오는데요. 체이싱 래빗은 택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상자나 비닐이 없는 친환경 종이 택배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택배 상자 받으면서도 낭비되는 박스나 비닐, 뭐 포장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약간 좀 길티한 마음이 들긴 했거든요. 굿즈들과 함께 아주 귀엽고 팝한 파우치에 넣어서 보내주셨는데 화려한 색감과 큐티큐티한 디자인, 아 진짜 패키징 너무 심쿵이지 않나요? 폐기 시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한 투명한 용기와 리무버블 라벨이 있어가지고 분리수거도 굉장히 용이해요. 근데 클렌저 색상은 약간 반전 매력입니다. 활성 숯가루가 함유되어 있어서 이렇게 검은빛인데 실제로 피부에 사용하는데도 진짜 약간 숯냄새가 은은하게 나는 것이 좋더라고요. 미세한 약산성 버블 입자들이 구석구석 깨끗한 세안을 도와주고 올인원이라서 얼굴, 몸, 심지어 머리까지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체이싱 래빗은 전국의 제로 웨이스트 샵들과 함께 초록 뚜껑 수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 여기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제품 리필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환경까지 생각하는 착한 브랜드가 아닐 수가 없죠. 자, 이제 에코 앤 클린 스킨케어 제품들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인터미션의 레스트업 세럼 스킨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디렉터 파인님이 극찬을 하신 찐 클린 뷰티 제품이에요. 이 친구도 진짜 패키징이 너무 예뻐서 전 진짜 다 쓰고 나면 전 용기를 DP용으로라도 보관할 생각입니다. 환경을 생각한 투명 유리 용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실제로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라벨 부분 끝에 비닐을 또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재활용도 용이하고요. FSC 종이 그리고 소이 잉크를 사용해 프린팅을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았고요. 이 제품은 완전 워터리한 그런 토너 제형은 아니고 약간의 점도가 좀 있는 에센스 느낌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세럼 스킨, 세럼을 스킨 안에 녹여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팔중 히아루론산과 저분자 세라마이드의 콜라보로 겉보습과 속보습까지 모두 케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소량씩 손에 덜어서 바른 다음에 찹찹찹 두드리며 흡수시켜주고 유수분 균형을 좀 잘 맞추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바르기보다는 소량씩 덧바르며 레이어링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다음 스킨케어는 또 제가 진짜 너무 만족했던 제품 라프레앙의 슈퍼 레스토라티브 크림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지는 피부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광노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레드 맹그로브 캘러스 식물세포가 주원료인 프리미엄 비건 제품이에요. 정말 프리미엄이라는 이름답게 패키징부터 굉장히 영롱하고 계급진 느낌이 있죠. 자생에 도움이 되는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꾸덕한 연고형 크림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 약간 이런 가벼운 젤 타입 느낌입니다. 이 제품은 단순히 순하기만 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식물세포를 주원료로 한 크림이라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사용해봤는데 진짜 피부에 뭔가 아주 부드러운 막이? 피부를 전체적으로 감싸서 좀 보호해주는 느낌? 정말 피부에 금방이라도 자생력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제수 0%, 손상 피부 케어에 효과적인 프랑스산 마데카소사이드가 들어가서 그런지 너무 부드럽고 좀 진정되는 느낌이었고 크림이 얼굴에 닿으면 약간 순간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느껴져요. 여러 부문에서 비건 인증도 받았다고 하고 제가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도 마냥 순한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식물세포의 영양감이랄까? 뭐 그런 게 채워지는 느낌이 정말로 있어가지고 진짜 프리미엄 비건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오늘의 마지막 제품인데요. SkinMD Laboratories의 레비톡스 펩타이드 크림입니다. 이 친구도 방금 전 사용했던 크림과 마찬가지로 진짜 프리미엄, 왜 프리미엄인지 알겠는 정말 만족도 높은 제품이었는데요. 레비톡스 펩타이드 크림은 화해 유해 성분이 없는 클린 뷰티 제품임은 물론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이중용기 사용을 배제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해요. 피부 주름 개선과 줄기세포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보톡스 펩타이드와 카포트라이 펩타이드를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으며 초저분자 히알루론산, 저분자 히알루론산 그리고 용암해수가 함유되어서 피부 수분을 약 1000배나 잡아준다고 해요. 제형은 약간 이런? 이것도 약간 꾸덕한 느낌보단 되게 가볍고 부드러운 형태고요. 피부 자극 인체 적용 시험에서 무자극 판정을 받아서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도 사용 가능하고 겉과 속 보습 모두 잡아주는 제품이에요. 펩타이드 성분이 특히 콜라겐 생성, 탄력,
뭐 주름 개선, 늘어진 모공 수축 등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약간 전체적으로 노화 방지, 안티에이징 케어에 도움이 되는 느낌인데 여자의 노화는 이제 약 24살에서 25살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딱 제 나이라 열심히 사용해줘야겠어요. 예방은 가능하나 보건은 어려운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에코 앤 클린 뷰티 브랜드 제품들을 모두 추천 완료해드렸습니다. 사실 추천이 아니라 그냥 소개해드리려고 만든 영상이었는데 제가 실제로 촬영하면서 사용해보니까 어느 하나 만족스럽지 않은 제품들이 없어서 당당하게 추천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보여드립니다. 피부에도 순하고 환경에도 순한 클린 브랜드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